안녕하세요, 쿨렐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일을 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에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해요.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이 대싱 디바를 이용을 해서 네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진짜 네일은 이걸로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이것저것 다 많이 써봤는데 다른 것들은 막 손톱 상하지, 오래 안 가지,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어서 대싱 디바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네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초록색에 체크 무늬에 대리석 모양의 펄 들어있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돼 있는 게 스티커가 가득 들어있는 이게 낱장짜리 한 장이랑 사포 같은 게 하나 붙어져 있어요. 이걸로 이제 갈고 스티커 뗄 때 쓰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큐티클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굉장히 안 예쁘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기가 조금 민망한데, 먼저 이렇게 큐티클 제거를 해주는데 이런 스톤 같은 걸 이용해서 푸시푸시푸시하고 옆에 있는 이 각질 같은 거를 긁어줘요. 긁은 거를 이 뒤에 꼭다리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아세톤이랑 그다음에 화장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아세톤을 화장솜에다가 묻힌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아세톤으로 닦아주는 이유가 아세톤이 여기 손톱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라든지 유분 같은 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스티커 같은 게 굉장히 탁 달라붙게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죠? 제가 먼저 어디에다 어떤 걸 붙일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정도 사이즈에는 이거나 이거 정도가 되겠죠? 이런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여기다 놓을 것인지 여기다 놓을 것인지 그런 걸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스티커 부분에서 이거 정도? 이거 정도면 되겠다. 이거를 떼줄게요. 보면 윗부분이 조금 둥글고 아랫부분이 살짝 판판하거든요. 둥근 부분이 위로 가고 판판한 부분이 아래로 가야 돼. 좀 더 컸어도 괜찮았겠다. 붙여줍니다. 짧게 잡아 당겨줘요. 여기가 매끈매끈하게 잘 풀려요.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여기 폭 부분을 잘라줘야 되잖아요. 이 끝부분을 아까 들어있던 사포나 가지고 있는 사포를 이용해서 직각으로 하면 여기가 끊어졌어요. 뿅, 끝입니다. 아주 잘 발렸어요. 사이즈를 잘 보고 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이거 정도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여기 이만큼 남았어요. 이게 딱 맞게 해야 진짜 예쁘게 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붙여볼게요. 이걸 왜 꼭 잡아 당겨주냐면 잡아 당긴 상태에서 이거를 갈아줘야지, 안 그러면 얘가 울거든요. 그럼 진짜 빨리 떨어져요. 이제 여기 이렇게 다 붙였어요. 이제 이거를 엄청 오랫동안 가게 할 거예요. 그 작업을 바로 LED 램프를 통해서 할 건데, 이거는 젤네일 램프예요. 이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건 모디의 이지탑 젤이에요. 이지탑 젤은 그냥 탑 젤이랑 다르게 경화제로 닦아내지 않아도 끈적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발라볼게요. 이것도 살에 안 묻게 조심조심. 먼저 엄지 부분만 발라주고 얘는 좀 멀리로 이렇게 1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이게 살에 안 묻어야 엄청 오래가지, 살에 묻으면 진짜 완전 더 빨리 떨어져요. 왜냐면 살에 달라붙은 데가 물이 묻으면 계속 불어가지고 떨어지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 손가락들도 얼른 바르고 다시 경화를 시킬게요. 이런 느낌? 보여줬던 얘네들을 이제 붙일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붙일 거냐면 이렇게 붙이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붙이냐면 네일 전용 접착제 이거를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엄청나게 빡세게 돼있네. 응? 이거 뭐야? 안 되겠다. 탑젤을 붙이고 싶은 부위에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탑젤이 묻었으니까 끈적끈적할 거예요. 경화를 하기 전에는 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됐다. 이 상태에서 구워줍니다. 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떨어지진 않은데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짠! 진주가 붙었어요. 파츠들은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다이소나 아니면 여기저기서 다 파는데 만만한 다이소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중지랑 엄지는 이렇게 철을 넣었고, 그다음에 약지는 진주를 하나 박아줬어요. 나머지는 그냥 탑젤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광택감들이 젤네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손톱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만 빼면은 네일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진짜 오래 가거든요. 저는 한 달 정도
정도? 3주에서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하나 뭐 떨어진다 싶으면은 하나 다시 붙여주면 되고 좀 광택이 덜해지면 젤네일을 다시 한 번 더 발라주면 되거든요. 네일 케어까지 다 끝낸 모습이 짜잔! 네, 만족.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솔직히 네일샵 가면은 이렇게 하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남대문 시장 가면은 이런 네일 부서재 같은 것도 파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만 사고 스티커 붙인 다음에 그냥 그 위에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네일 영상이 끝났는데 어떠신가요? 되게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거 진짜 언제부터 했지? 작년 여름인가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그다음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많은 꿀팁으로 만나뵙기로 해요.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실 게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